지난 2011년 오랜 내전을 끝내고 독립한 남수단은 국민 대부분이 농업과 목축업에 종사하는 가난한 나라다. 수도 주바에서 자동차로 15시간 넘게 달려야 갈 수 있는 오지 모고스 마을에 위치한 한 진료소. 나카는 길지 않은 9살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을 겪고 있다. 울고 있는 소녀의 무릎에서 뽑혀 나오고 있는 것은 살아있는 생명체. 이곳 남수단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기생충 메디나충이다. 메디나충은 기다란 실 모양을 한 선충의 일종이다. 학명은 드라쿤쿨루스 메디넨시스로 기니아 웜이라고도 불리운다. 생사를 뚫고 나오는 끔찍함, 자그마치 2m에 이르는 긴 몸통. 메디나충은 그 충격적인 모습 때문에 기생충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혐오 생물 중 하나다. 무엇보다 끔찍한 것은 감염자에게 엄청난 고통을 준다는 사실이다. 이곳 주민들에게 메디나충은 절대 만나고 싶지 않지만 피해가기도 어려운 불가피한 존재다. 수인성 전염병인 메디나충증이 한번 몰아닥치면 마을 주민 전체가 위험에 빠진다. 그 중에서도 특히 위험한 건 여성과 어린아이들이다. 젖먹이를 데리고 진료소에 들어온 아들도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그녀는 어렸을 때 메디나충증을 앓은 경험이 있다. 메디나충증은 한 번 알았다고 해서 면역이 되는 병도 아니고 몇 번을 거듭해 알았다고 해서 통증이 줄어드는 병도 아니다. 몸속에 숨어있던 메디나충이 그 긴 몸을 밖으로 모두 내놓을 때까지 여자와 아이가 대부분인 환자들은 그저 고통을 참고 견뎌야만 한다. Women are involved with the role of handling water, getting water to the family. They also work in the gardens, and sometimes they continue as they work in the gardens, especially in these settings here, they continue to use water sources within the garden. And as a result, they continue to reinfect themselves with water sources within the garden. 주민들을 고통에 빠뜨리는 메디나충은 도대체 어디서 나타난 걸까? 마을 입구의 작은 강은 주민들과 가축들이 같이 사용하는 유일한 식수원이다. 강에 메디나충에 감염된 물벼룩이 있고 사람들이 그 물을 그대로 마신다면 메디나충의 한 사리는 이때부터 새로운 사이클을 시작한다. 위 속에서 물벼룩은 그대로 녹아버리지만 메디나충의 유충은 살아남아 몸속에 자리를 잡는다. 2, 3개월 뒤 짝짓기를 하고 나면 수컷은 모두 죽고 암컷만 남아 1년 정도 알을 품고 지낸다. 그 기간 동안 숙주인 사람은 감염 사실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한다. 증상이 시작되는 것은 기생을 시작한 지 1년 정도 지난 후 메디나충이 유충을 밖으로 내놓을 때가 되면서부터다.
메드나충이 다리 쪽으로 터널을 파고 내려와 피부 아래에 자리를 잡기 시작하면 숙주는 심한 가려움과 타는 듯한 통증을 느끼기 시작한다. 바로 이때 메드나충의 기막힌 숙주 조종이 시작된다. 통증을 줄이기 위해 숙주는 시원한 강가를 찾는다. 이것이 바로 메드나충이 원하던 바로 그 일이다. 사람은 스스로 물을 찾았지만 그를 조종한 것은 보이지 않는 손, 메드나충이라는 기생충이다. 기니 웜 disease encourages people to soothe that part of their body in the water because there is a very strong burning sensation. There's a lot of localized itching. There can be a swelling, and it's very painful. And if you've ever had any type of swelling, generally, as your body is fighting that infection, it becomes very hot. And so people will migrate towards water bodies to submerse or immerse their limb in the water to help soothe. And that's the point at which the worm will release hundreds of thousands of larvae. 환부가 물에 닿는 순간, 수많은 유충들이 물속으로 쏟아져 나오고 메드나충의 물속 생활이 시작된다. 자유생활을 하던 유충들은 지나가던 물벼룩에게 기꺼이 잡아먹힌다. 이제 메드나충의 생활 무대가 다시 지상으로, 다른 생물의 몸속으로 옮겨갈 차례다. 물벼룩이 살아있는 강물을 사람이 마시면 그는 메드나충의 새로운 숙주가 된다. 그리고 1년 뒤 똑같은 숙주 조종이 반복되는 것이다. 메드나충충의 치료는 간단하다. 사실 기생충을 몸에서 뽑아내는 것 말고는 특별한 치료 방법이 없다. 환부를 깨끗이 소독하고 물에 담가서 메드나충이 밖으로 나오도록 유도한다. 메드나충이 살을 뚫고 나오기 시작하면 그 끝을 붕대로 말아 조심스럽게 잡아당긴다. 치료를 돕는 자원봉사자들도 이 지역의 이웃들이고 대부분은 메드나충충을 알아본 사람들이다. 환자나 치료자나 한 번에 잡아빼고 싶은 마음은 간절하다. 하지만 혹시라도 중간에 끊어지면 낭패다. 상처에 남은 메드나충이 안에서 썩으면 심한 후유증이 올 수도 있다. 최악의 경우엔 다리를 절단하기도 한다. 얼마나 남았을까? 나카른 메드나충이 어서 빨리 제 몸에서 나가주기만을 바라고 있다. So disease that starts sometimes with the general body itching, some nausea, some fever, some headache, and then there will be localization. Then there will be a local swelling, and then there will be a blister formation. So when the blister breaks, then the worm emerges. And it releases some substance that triggers an immune response. And at that point, the body definitely just did some self-inflicted damage by creating this massive response that creates the